차라리 이걸 큐브 하는 게 좋겠어. 이걸 해보자. 교환 그거기도 하니까. 지금 큐브가 교과가 많단 말이요. 교불이 많단 말이요. 아, 애잠을 발라야 되는군요. 애잠 바를 수 있지요. 어떻게 바르냐? 아, 주문서 가방이 있습니다. 오케이. 금빛 각인 있지요. 오케이. 몇개 안에 가면 괜찮은 거예요? 대강 유니크 올라가면은 8 10세트 쓰지 않았습니까? 한 세트 쓴거 같은데? 아,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예요, 근데? 한 세트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? 와, 663인데. 저 3세트 안 썼습니까? 이게 3세트째 같은데? 이게 맞는 건가? 원래 잘안 올라가는. 아니, 이거 자꾸 상점을 여대. 야, 안드로이드 안 되겠구만. 아, 이제부터 손해입니까? 아, 그래. 손해인 거 같은데, 이제? 이거 확률 몇 프로예요? 아, 다 썼어, 3세트 넘게.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? 그냥 운빨이었던 건가? 아까 너무 잘 됐나? 안 올라간다? 멈췄어? 맞다. 다음은 불쾌였네. 와, 인트만 나온다. 아, 그래도 개선해본 건 변함이 없네. 그치? 인트만 나와? 안 올라가요. 잘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? 아, 맞다. 아, 저 본전치기 한거 같아. 아직까지 본전치기 딱한거 같은데, 느낌이. 아, 근데 난 무슨 옵션을 띄우려고 지금 돌리는 거냐? 아, 그래도 옵션 뭐 띄워놔야 되지 않을까? 아, 매김 것도 맞아. 본전치기 한거 같은데? 하나만 더요. 하나만 더 주세요. 한 번만 더 합시다. 큐브가 남았으니까. 본전치긴 한거 같은데? 애잠을 사가지고. 요곳저곳에서 소리가 들리는군요. 돌리는 소리가 들려.
아이고. 어딨어? 나 샀는데. 아이고. 이곳저곳에서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. 아, 처음에 불큐어를 좀만 던져볼까? 불큐어가 잘 되는 것 같은데. 아, 안 돼, 안 돼. 레큐로 가자. 얼마 안 남았다. 아, 저 근데 손에 봤습니까? 나도 몇 개 시작했는지 몰라서 잘 모르겠네. 아, 잘 안 눌렀다. 쉽지 않군. 이제 없어, 큐브. 얼마 안 남았어.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, 내 기억으로는. 거의 다 썼는데, 이제. 아, 유니크도 잘 안 가는 게 맞는 거지 않나. 그저 그냥 두 배가 됐을 뿐인데, 막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건가. 그죠? 1에서 2%가 된다 한데. 100이 되는 게 아니니까. 아, 잘 안 올라간다. 이게 맞는 것 같아. 와, 다 썼어. 큐브 이제. 있었던 거. 아, 맞다. 다 유니크 같다. 다행이다. 마지막 10개다. 아, 이렇게 처리해야겠다. 답 없네. 아! 하지만 마일리지 큐브가 나온다면은. 마일리지 큐브 써줘야겠다. 기적의 큐브는 마일리지 아니겠습니까? 오, 이탈이다. 아, 그대로 왔네? 아, 하나 남았는데. 아, 왜 옆에 거 써줬냐? 아, 모르겠다. 그냥 다 써. 마지막에? 아, 기적은 없었던데. 아, 큐브를 얼마나 쓴지 몰라가지고 내가 2등인지 모르겠는데. 난 손해 같아. 그지? 노자 가격 9억 썼잖아. 큐브 워낙 많이 써가지고 30개짜리에다가 다 있어가지고 손해봤을 것 같은데? 그지? 아, 기껏해야 30억이네. 그지? 13일이면 오늘이잖아. 에이. 임모탈. 가디언. 조금 욕심내서 12억 올리면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사가겠구만. 그러면은 팔린다는 가정하에 40억이잖아. 레드큐브 3, 4, 5 한 10세트 봐갖고 블랙큐브에다가 약간 손해보았을 것 같아요. 약간 손해봤을 것 같아. 요것으로 아쉽습니다.